이번 영상은 건담 최신, 그나마 좀 최신 거 리뷰 한번 해볼게요. 40주년 기념, 그러니까 얼마 전에 이치방구치 건담 3.0 아니야 3, 그러니까 건담 두 번째 이치방구치 제일복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3.0이 아니라 이제 여기 나오는 그 건담들이 3.0 프라모델 많아가지고 제가 3.0이라고 한 거고요. 근데 그냥 40주년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얼마 전에 보니까 작년이 건담 40주년, 올해가 건프라 40주년. 결론은 올해도 40주년. 네. 그 중에 이제 F상을 보면 이렇게 다섯 개의 헤드가 있는데요. 저는 이 다섯 개 중에 퍼스트 건담만 필요했기 때문에 F상 중에 1번만 제가 구매를 했어요. 네. 제가 제일 복권을 한 건 아니고 이렇게 이런 것들은 이제 중고나라에서 한 번에 뭐 A상과 B상과 뭐 이런 식으로 구매를 하게 됩니다. MG 헤드가 들어있고요. 여기에 이제 그 헤드에 받침이 들어있습니다. 왜 예전에 그 MG 헤드 받침, 그러니까 이런 모양의 불이 켜지는 모델이 있었어요. 그 어느 거지? 아, 이름이 생각이 안 나는데 그 불 켜지는 모델을 다시 재탕한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이것도 여기 이제 잘 개조를 하면 불이 켜지게 만들어서, 네, 눈 쪽에, 여기가 이제 눈이 투명하죠? 눈 쪽에 LED를 넣으면 LED 불빛이 나오게 만들 수 있는 그런 제품이지 않나 싶습니다. 여기 조금 개조하면 될 것 같고요. 여기 설명서는 그렇게 안 나와 있겠지? 설명서에는 LED를 심을 수 있다라고는 안 나와 있어요. 그러나, 예전에 이런 비슷한 모델을 봤을 때 여기 보이죠? 요 부분에다가 LED를 심으면 불이 켜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원래 그 예전 그 헤드를 보면 오른쪽인가 왼쪽으로 돌리면 켜지고 뭐 다시 반대로 돌리면 꺼지고 뭐 이렇게 됐던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요거를 개조해서 불이 켜지게 만드는 분들이 분명히 계시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요게 이제 이번에 F상으로 나왔던 MG 헤드요. 그러니까 MG 헤드를 이제 사람들이 돈 주고 산 거죠. 네. 뽑기를 해가지고. 네. 저는 그걸 다시 돈 주고 사고요. 네. 이치방구치는 제가 이제 일본에 가가지고 몇 번 해보니까 안 돼요. 네. 그래서 그냥, 이치방구치가 나온다. 아, 그러면 기다렸다가 적정한 가격을 정해놓고 그 가격이 되면 그냥 구매하는 게 저는 마음 편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지금 라스트 원을 지금 못 구하고 있는데, 라스트 원도 이제 구해보도록 해야겠죠. 지금 이제, 뭐야, 계속, 알림 등록해놓고, 라스트 원 나올 때까지 기다리고 있습니다. 네. 건프라 이치방구치 2019년, 네, 두 번째 F상의 1번, 퍼스트 건담 헤드였습니다. 이것도 나중에, 요게 이제, 이런 것들 먼저 제가 이제 건프라 조립을 하는 지가 꽤 돼서 이런 것들 먼저 하나씩 해서 나중에 만드는 영상 한번 만들어 볼게요. 네, 감사합니다. 많이 봐주세요. 네. 네, 제가, 네, 장난감 관련 리뷰도 하고 항공전기사 관련 리뷰도 관련 영상도 찍는데 많이 봐주시고 관심을 가져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